캠포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은 올해로 창단 22주년을 맞이한 어린이 청소년 예술단체입니다. 그동안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, 서독일 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 세계적인 어린이 예술단체와 교류하고 또 각종 국가행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, 김포 시민으로서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습니다. 저는 어린이들의 노랫소리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. 단원들은 합창단에서 발성, 악보를 읽는 방법, 앙상블을 이루는 방법 등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각기 개성이 다양한 단원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적인 환경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성장해 갑니다. 특별히 어린 단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개발하는 창작 작품들을 꾸준히 무대에 올림으로써 이 세상에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저희 합창 단원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저희들의 생각들을 얘기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뮤지컬입니다. 김포시립 소속 단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이나 성취감, 그 다음에 책임감 등이 많이 길러졌던 것 같습니다. 이곳에 가서 노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에 대한 경험들을 자극받고 오는구나, 또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, 저희 아이도 외동이라 가지고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합창단에 들어오면서 언니 동생들과 이렇게 협동하면서 하는 걸 보니 사회성도 더 높아지더라고요. 아이도 얘들아 같이 노래하자, 같이 노래하자, 같이 노래하자, 많은 지원, 많은 지원, 많은 지원 부탁드려요. 많은 지원 부탁드려요.